전망대가 3층이고. 어? 어? 안 하나 봐. 안 해? 케이블카 전망대는 그 말이었네. 그래서 오빠들이 케이블카 타라고 타러 가라고. 아, 그런 거야? 니시 알고도? 그런가 봐. 어, 나 봐. 어, 나는 막 계속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 일에 김가훈 씨 단독범이야.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왜, 왜? 기계 정비 및 점검으로 인한 휴장 안내. 아, 그래? 어머머머. 기가 막히네. 야. 아니, 진짜야? 우리 어제 케이블카를 탔는데. 아침부터 그랬어? 아침부터? 아, 근데 멋있었어. 케이블카에서 보는 그 여수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지. 그 케이블카 탔니, 케이블카? 아, 형님, 예, 예. 예, 아, 내가 와이프한테 케이블카가 죽인다고. 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아, 우리 어제 너무 감동적이었다. 예, 예. 완전 추천하고 왔어. 그런 뻥을 치지. 이거 가훈 씨 혼자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응, 내가 보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정해? 네. 우리 남자들이 저기서 딱 갔을 때 좀 허무한 그 허무하지만 그 재밌었던 느낌을 여자분들도 좀 느껴보라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닐 거야, 그거. 맞아요. 전화해봐. 아, 완전 알고 했어. 이거 만원 내기. 빨리 어떻게 알고 했다 안 알고 빨리 만원 내기. 알고 했다 안 알고 했다. 나도 알고 했다. 알고 했다. 언니는? 어, 지금 약간 내가 매운 거 했어. 진짜 알고 했어. 갑자기 알고 했다. 알고 했다. 진짜 알고 했다. 아니 나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고요? 모르겠다. 됐지? 만원 만원. 됐지? 뭐한 짓이야? 만약 했다면 뭐한 짓이야? 재밌지도 않고. 어, 재밌는 있었어. 재밌는 있었어. 우리 어, 근데 왜 안 하지? 아, 아쉽다. 비오네. 가훈 씨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으로 지금. 어. 그래갖고 성현 씨가 계속 그걸 찜찜해 했었어요. 당연히 큰 오빠는 안 하신다 했을 테고 봉원이 오빠도 아예 내가 갑자기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 눈치채 이거였을 거고. 그래. 우리 신랑은 그런 거에 별로 동조하지 어? 않거든요. 자기야. 그러니까 가훈이 오빠가. 아, 여기 오빠. 너무 좋다. 이 친구 아니야? 이 친구 아니야? 어? 어, 재미도 없고 너무 좋아. 어, 너무 화가 났나 보다, 진짜. 자기야, 톤이 달라졌잖아. 자기야. 왜 그래? 왜 그래? 아, 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 왜 안 하던 짓을 해? 근데 여기 위에서 바라보는 뷰가 뭐 너무 좋았다며, 감동적이었다며. 나한테 꼭 가라고 거기, 했잖아. 거기 잘 보면은 벼랑 같은 데 있어. 벼랑? 벼랑에. 벼랑에. 벼랑에 매달려서 내가 지금 진짜. 자기야. 왜? 미안해. 저기 연길 언니 있잖아. 여수 여수. 어. 연길 언니 화나서 지금 저쪽에 가 계셔. 우리 그 네. 자기 이따가 연길 언니한테 좀 사과 좀 해야 될 거야. 미선 언니까지는 근데 언니도 좀 상태가 별로 이렇게 유쾌하시진 않는 것 같아. 언니들 아무 생각 없는데. 제가 생각 좀 죄송했어요 언니들한테. 네 알았어. 알았어 안녕. 알았는데 웃는 거 봐. 네.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